늑대 사냥. 어느 에스키모 마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늑대를 사냥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늑대가 잘 다니는 길목에 이르러 아버지는 준비해간 면도날처럼 예리한 칼을 나래 피를 흠뻑 묻힌 후 얼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반복해서 피를 묻히고 얼리는 과정을 몇 번씩이나 반복했지요. 이 과정을 지켜보던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버지, 칼에 피를 묻혀서 얼리면 칼날이 무뎌져 늑대 잡기가 훨씬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말없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늑대는 성질이 난폭해서 칼을 사용해서 사냥하기란 불가능하단다. 하지만 이렇게 피를 묻힌 칼을 늑대가 잘 다니는 길목에 세워두면 피를 좋아하는 늑대는 칼의 모든 피를 핥아 먹게 되지. 하다 먹다 보면 혀가 얼어서 감각을 못 느끼게 되고, 결국 예리한 칼날에 자기 혀를 베어 자기가 흘린 피를 계속해서 먹다가 결국 쓰러지게 된단다. 늑대가 자신의 죽음도 모른 채 좋아하는 냄새가 나는 칼의 혀를 대듯이 우리도 눈앞의 이익을 쫓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다양한 관심거리와 유혹들이 넘쳐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코로나19 문제로 정신적인 공황이 심각한 수준이지요. 또 이런 정신적 공황은 일시적인 심리적 도피처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개인을 쉽고 빠르게 파멸시키는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 그리고 마약 같은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나중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더큰 고통과 아픔을 수반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시작이 어려운 것이지. 한번 시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리낌 없이 반복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특히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유혹에는 너무 쉽게 몰입하게 되지요. 어리석은 알래스카의 늑대는 힘들이지 않고 맛있는 것을 얻으려다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엎드려 떡 먹듯 쉬운 일이란 아무것도 없지요. 또한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과 유혹보다는 힘든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담대한 마음가짐과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이 납니다.